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몸통을 안정화시켜주고 옆구리 근살까지 제거할 수 있는 사이드 플랭크 응용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어깨 아래 팔꿈치 나란하게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어깨가 이렇게 긴장돼서 올라가지 않게 어깨끝을 눌러서 단단하게 사용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를 의자 위쪽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자, 먼저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볼을 활용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도와주실 거예요. 옆구리, 우리 골반뼈 있는 라인에 볼을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균형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가볍게 터치하셔도 괜찮으시고, 괜찮으시면 허리 옆쪽에 손. 자, 볼을 살짝 눌러내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통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란하게 두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옆구리의 수축 일정하게 등척성으로 일어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엔 버텨주실게요. 근수축의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다음은 레벨업 동작입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요.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에 볼을 집어넣어서,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몸통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내시되 등이 말려버리거나 너무 가슴이 열리지 않게 옆구리 양쪽 코어 근육에서 힘을 단단하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대로 마시고 바닥에 다 터치하지 마시고요. 내쉬면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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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유지하셔서 마지막 등척성으로 버텨줍니다. 이 등척성 운동은 고강도 트레이닝 또는 재활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이 동작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동작을 유지하시는 이런 간단한 동작을 함께 활용하셔서 운동의 범위를 더 넓혀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설이었습니다.